안녕하세요, 탕크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이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이에요. 나 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물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년 예수님은 아빠 요셉을 돕는 것을 기뻤어요. 요셉은 나무로 된 물건을 멋지게 만드는 목수였어요. 요셉은 나무로 물건을 만들어요. 어린 예수님도 목수예요. 예수님은 요셉 아빠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예수가 만든 것 좀 보세요. 아빠 요셉이 엄마 마리아를 불렀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마을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아빠가 만드는 물건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드리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돌들로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이 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 말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라고 졸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딱한번 절해봐. 그럼 이 세상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 말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야 해.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해. 사탄은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살펴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은 이곳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물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나가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님의 집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잠시만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오늘은 제가 인형을 좀 마무리 시간 부탁드릴게요.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없는 제 끼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 토끼예요. 제 연동물이에요. 제 이름은 린다예요, 린다. 아닌데? 린다가 아니었는데? 너 이름 뭐니? 난 블레비치. 이름이 뭐였을까요? 까먹었네요. 이름은 뭐였을까요? 얘 이름 복덩이였어요. 복덩이가 아니에요, 얘는 사실 인형이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분은 아셨을 텐데요. 여기 이거 보면 이거 꼬맨 자국이 티나죠? 꿈에서 만든 자국 티나죠? 네, 아주 눈썰미가 좋으신 분을 알수 있으세요. 아, 눈동자죠. 진짜 같죠?
언제 제가 할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잠깐 놔뒀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진짜 쫓긴 줄 알고 내쫓을 뻔했어요. 참 귀엽죠? 네, 얘 이름은 아직 못 정했어요. 얘 이름을 얘 이름이 좋을 것 같은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